냠냠. 자, 오늘은 나름 매력이 있는 GS 편의점 맛돌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징어 땅콩 청양마요 맛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요. 칼로리는 430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바로 청양마요 향이 나고요. 모양과 식감은 기존 오징어 땅콩과 똑같습니다. 청양마요 시즈닝이 골고루 뿌려져 있어서 알싸한 맛과 짭짤 달달한 맛이 조화로워서 맛있고요. 시원한 맥주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꾸덕 버터와 파이 헌치즈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칼로리는 337칼로리입니다. 뜯자마자 꼬릿한 치즈향이 올라오고요. 식감은 꾸덕하고 쫀득합니다. 치즈향에 비해서 치즈맛 자체가 살짝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맛이 나쁘진 않고요. 단맛도 적당히 잘 느껴져서 빵을 좋아하거나 황치즈 환장한 분이라면 좋아할 만한 간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블루 아카이브 얼그레이 모쭈롤입니다. 가격은 3,800원이고요. 칼로리는 396칼로리입니다. 우선 가격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할 정도로 비싸고요. 빵 식감은 촉촉하고 말랑해서 씹는 맛이 좋습니다. 얼그레이 맛 자체는 약하지만 씹을수록 얼그레이 향이 솔솔 올라와서 맛있고요. 크림에는 오렌지 향이 함유돼서 상큼한 기분을 느끼면서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냠냠. 자, 오늘은 메가커피에서 무조건 먹어봐야 하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빵입니다. 가격은 3,500원이고요. 칼로리는 295칼로리입니다. 진짜 감자처럼 생긴 빵이고요. 먹기 전부터 고소한 향이 솔솔 올라오고 빵 식감은 쫄깃쫄깃해서 찹쌀 도넛이나 깨찰빵과 비슷합니다. 안에는 포슬포슬한 감자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맛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습니다. 자, 메가커피 감자빵. 가격이 살짝 좀 비싼 기분이지만 그래도 맛 하나만큼은 정말 훌륭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두 번째는 유니콘 프라페입니다. 가격은 4,800원이고요. 칼로리는 479칼로리입니다. 자, 우선 이 음료는 냉정하게 맛 자체로만 보면 무난한 편인데요. 근데 보이는 것처럼 비주얼이 화려해서 보는 재미, 이 눈으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맛은 밀크쉐이크의 상큼한 맛이 더해진 마치 뽕따 소다 맛에 우유가 섞인 듯한 맛이고요. 비주얼만큼 뭐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콤 시원한 맛을 부족하지 않게 즐길 수 없음차. 호 냠냠. 자, 오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한숨 나오는 수입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아쿠토 젤리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칼로리는 120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상큼한 향이 살짝 나고요. 겉은 사탕처럼 단단한 느낌입니다. 바삭함과 말랑함이 동시에 느껴져서 씹는 재미가 좋은데요. 근데 맛은 인공적인 과일 맛이 강하고 먹다 보면 화장품 향이 묘하게 느껴져서 이걸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사천 매콤 쫀득입니다. 가격은 500원이고요. 칼로리는 116칼로리입니다. 개봉하자마자 고추기름 냄새가 강하게 올라오고요. 식감은 말랑쫄깃하고 맛은 매콤 짭짤해서 생각보다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씹자마자 기름이 쭉 흘러나와서 느끼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속도 살짝 올라... 잠시만요. 도저히 못 먹겠다. 퇴! 세 번째는 산사빙 탕후루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칼로리는 96칼로리입니다. 산사 열매에 단단하고 두껍게 설탕 코팅이 되어 있고요. 식감은 딱딱하고 찐득거려서 진심 개빡칠 정도로 씹기가 힘듭니다. 맛은 말린 대추 맛이 나면서 단맛이 진한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맛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냠냠. 자, 오늘은 맛있지만 많이 속상하고 개빡치는 올리브용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티 초코 프레첼입니다. 가격은 무려 4,600원이고요. 칼로리는 455칼로리입니다. 일반적인 프레첼보다 사이즈가 살짝 더 크고요. 식감은 오독하고 바삭합니다. 두꺼운 초코 코팅과 초코 파우더 덕분에 초코 맛이 진하고요. 그리고 약하게 짠맛도 느껴져서 단짠단짠한 매력도 있는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 과자인데 근데 가격이 정말 개빡칠 정도로. 자, 두 번째는 빨미가래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요. 칼로리는 160칼로리입니다. 빨미가래 치곤 크기가 작은 편이고요. 초코는 퀄리티가 대단히 좋진 않지만 달콤한 맛과 다크한 맛이 적당히 잘 느껴집니다. 패스트리는 진짜 바삭해서 씹는 맛이 좋긴 한데요. 근데 제 멘탈처럼 너무 잘 부셔져서 먹다 보면 이상하게 허무한 기분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로슈가 쿠키 더블 초코입니다. 가격은 3,300원이고요. 칼로리는 173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코코아 향을 맡을 수 있고요. 쿠키는 총 8개가 들어있습니다. 야, 3,300원인데 딸랑 8개. 좀 많이 속상한데요? 자, 단맛이 진하진 않지만 초코맛 자체는 맛있게 잘 느껴지고요. 식감은 오독오독하면서 중간중간 초코칩도 씹혀서 씹는 맛이 좋습니다. 냠냠. 자, 오늘은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맛돌이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당 옥수수 맛 대롱입니다. 가격은 1,700원이고요. 칼로리는 475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바로 옥수수 향을 맡을 수 있고요. 모양과 식감은 떡볶이 과자와 똑같습니다. 맛은 짱구 과자에 옥수수 맛이 추가된 맛이고요.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감성이 느껴지고 달달하고 고소해서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초코 웨하스 미니입니다. 가격은 2,500원이고요. 칼로리는 775칼로리입니다. 가격 대비 양은 적당한 편이고요. 식감은 일반적인 웨하스와 똑같습니다. 맛은 달콤한 초코 맛이 잘 느껴지는데 밀크 초코보다는 다크 초코 맛에 좀 더 가깝고요. 부스러기 걱정 없이 한 입에 먹기에도 좋고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은 과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빠다 어니언 팝콘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요. 칼로리는 340칼로리입니다. 뜯자마자 짭짤한 시즈닝 향이 올라오고요. 식감은 눅눅함 없이 적당히 바삭합니다. 짭짤 고소한 어니언 맛 뒤로 버터 맛이 약하게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 맛의 밸런스가 좋아서 계속 손이 갈 정도로 중독성도 느껴집니다. 냠냠. 자, 오늘은 맛있는 쿠팡 곰곰 먹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닭다리 순살 치킨 가라아게입니다. 가격은 11,390원이고요. 총 1kg이 들어있고 칼로리는 100g당 236칼로리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튀김옷은 바삭함이 잘 느껴지고 고기는 닭다리살답게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짠맛 자체도 강한 편이 아니라서 부담없이 먹기 좋고요. 냉동실에 뒀다가 치킨이 땡길 때 가성비 있게 먹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추억의 오리지널 떡볶이입니다. 가격은 8,990원이고요. 600g짜리 두 팩으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100g당 200칼로리입니다. 양이 제법 넉넉한 편이고요. 떡은
밀떡이라서 쫄깃쫄깃합니다. 맛은 매콤달콤한데 달달한 맛이 진한 편이라서 학교와 분식집에서 팔던 맛과 비슷하고요. 전반적으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맛있는 콘치즈입니다. 가격은 5,990원이고요. 200g짜리 두 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콘치즈보다 단맛이 다소 약한 편이지만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고소한 치즈 풍미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맥주 안주로도 좋고요. 불닭볶음면처럼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곁들여 먹기에도 좋습니다. 냠냠. 여러분, 거대해진 고우스 초코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가격은 7,900원이고요. 보이는 것처럼 크기가 진짜 거대합니다. 안에는 빵칼과 띠부실도 들어있고요. 아, 잠시만요. 과연 이번에 레어템이 들어있을 것인가? 과연? 메가 2억으로? 응, 잘 가. 자, 빵 식감은 말랑하고 보들보들하고요. 맛은 달콤한 초코맛이 무난하게 느껴집니다. 크림은 식물성 성분이 대부분이라서 미끄덩거리는데요. 그래도 뭐 달달해서 전반적으로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거대해진 고우스 초코 케이크. 가격이 비싸고 퀄리티가 대단히 좋진 않지만 포켓몬 추억을 떠올리면서 배 터지게 먹기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냠냠해. 아, 맞다. 여러분, 빵을 잘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빵 고우스. 미안합니다. 냠냠. 여러분, 제가 밤에 영상 편집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오랜만에 홍루이젠에 갔는데 아니 아주 재미있는 샌드위치가 있더라고요. 바로 팔도 비빔 샌드입니다. 팔도 비빔면과 홍루이젠이 콜라보한 신제품이고요. 가격은 3,900원, 칼로리는 215칼로리입니다. 자, 뜯자마자 매콤한 향이 올라오고요. 빵 안에는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소스와 비빔면 그리고 햄치즈 등이 들어있습니다. 식감은 보통의 샌드위치와 똑같은데 면이 중간중간 씹혀서 살짝 좀 어색하고요. 맛은 익숙한 팔도 양념맛 뒤에 은은하게 단맛도 느껴집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맛이 나쁘진 않고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익숙한 팔도 비빔면 맛이고 맵단 조합이라서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고. 자, 팔도 비빔 샌드. 가격이 썩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색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궁금하다면 한번 냠냠해보세요.